이번에 함께 할 패키지는 마크라메 패키지입니다. 이번 패키지는 새틴 스티치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전등 부분과 그다음 나뭇잎, 화분, 그리고 의자 여기 앉는 부분과 전등 갓 이렇게는 다 새틴 스티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기 서랍장은 백 스티치, 그리고 마크라메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와 백 스티치, 아웃라인 스티치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기 서랍장부터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쪽에 서랍장 부분과 아래에 선 보이시죠? 선은 바닥인데 이 바닥도 서랍장 부분 하는 색상과 같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9번 색상 두 가닥으로 백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리 부분하고 좀 얇게 된 부분이 많아서 선 또한 선을 잘 찍혀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끝나는 점 여기보다 한땀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자, 이쪽에 나와서 다시 앞으로 끝점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땀 앞으로 가서 앞에 했던 땀의 끝으로 딱 맞게 들어가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랍에 있는 모든 라인은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랍은 두 가닥으로 백스티치를 이렇게 다 라인은 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지금 전체적인 도안을 보시면은 전등과 화분과 의자 요 아랫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되어 있는데 일단 화분의 새틴 스티치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보시면은 먼저 수성펜으로 새틴 스티치를 할 방향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화분 말고 다른 곳도 새틴 스티치를 해야 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주고 하시면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점에서 화분 윗부분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새틴 스티치를 하셔도 되는데 방향을 표시해둔 그 선부터 먼저 이렇게 채워서 해보겠습니다. 그려둔 선대로 수를 놓고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은 새틴 스티치로 이렇게 수놓아 주시고요. 화분 위쪽에 이 부분도 새틴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에 나뭇잎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줄기 부분에 아웃라인 스티치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분 끝나는 점까지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요.
줄기를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부터 도안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웃라인 스티치는 도안 끝점에서 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한땀 앞에서 들어가서 다시 그 방금 한 땀의 중간으로 나오게 돼요. 다 당겨주시고 다시 방향은 실은 처음에 이쪽으로 두셨으면 계속 이쪽으로 두시고 반땀 들어가서 처음에 첫땀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여기 아래쪽에 줄기 부분은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색상 두 가닥으로 이제 나뭇잎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 나뭇잎을 해볼 텐데, 중간에 수성펜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나뭇잎 하실 때에는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갈 테고요. 여기는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중심에서 각도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선에서 위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새틴 스티치를 놔보겠습니다. 자, 줄기와 이렇게 나뭇잎을 완성했어요. 자,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 나뭇잎은 새틴 스티치로 완성했습니다. 나뭇잎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중간에 중간선을 그어주고요. 좀 힘드신 분들은 수성펜으로 새틴 스티치를 해야 할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인 새틴 스티치 부분의 방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은 이렇게 세로 부분으로 세로로 새틴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둥근 부분은 가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병에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백 스티치를 먼저 해주고 물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가로로 새틴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탠드 쪽에도 새틴 스티치가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의자 부분에 여기 앉는 부분에도 새틴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요. 새틴은 이렇게 평행으로 수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수를 놓기보다는 이렇게 그려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다리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마크라메
자수가 있는데 이 마크라메 이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여기 위에 막대 나무 막대 부분을 함께 해볼게요. 8번 색상 두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합니다. 자, 8번 색상 두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실 때 두 가닥으로 하시면은 먼저 이 테두리 부분부터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고 안쪽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는 조금 전에 화분위에 줄기 부분 그 부분이 같은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실은 위쪽으로 두어도 되고요. 지금 이 아웃라인 하는 부분이 직선이기 때문에 실은 위쪽도 되고 아래쪽도 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단만 이렇게 올라와서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 막대에 도안 선대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가장자리 도안 선부터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고 안쪽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이렇게 메꿔주면 이렇게 마크라메의 나무 막대가 완성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의자 부분도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시는 게 나오는데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아래쪽에 마크라메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 여기 막대에서 이 부분까지를 먼저 이렇게 수놓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7번 색상 4가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먼저 나와서 막대 아래쪽까지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 스티치가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선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직선을 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직선이 보이고 여기 안쪽에도 도안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도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직선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게 될 건데 아웃라인 스티치는 조금 전에 위쪽에 기둥 부분에도 아웃라인 스티치를 했었고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끝선에서 나와서 직선이니까 조금 길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땀을 조금 길게 해주고요. 반땀을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당겨주고 이 선이 있어서 지금 안쪽에 직선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반대편도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스티치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안쪽에 도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꽃 모양처럼 도안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이렇게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을 둔 다음에 바로 옆쪽에 들어간 후에 동그란 꽃잎 부분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실 위쪽으로 바늘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당겨주세요. 자, 이때 지금 두 가닥인데 한 가닥 한 가닥이 좀 따로 이렇게 생기면 정리를 하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저 그 옆쪽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옆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길쭉한 꽃잎 끝쪽에 중앙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바늘을 위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바깥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섯 송이를 다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마크라메 위에 가지 부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부분을 나타낼 텐데요. 설명서에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같은 7번 색상 두 가닥으로 백스티치를 합니다. 백스티치는 지금 아래쪽에 조금 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 했는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뭇가지를 한번 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백스티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스트레이트 스티치 한 부분과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7번 색상 6가닥으로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할 건데요. 자, 뒤쪽에 일단 처음에는 6가닥을 매듭을 지어서 자, 이쪽 선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나왔으면은 이 부분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지어줍니다. 매듭을 찍고 실은 도안 방향으로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근데 지금은 도안대로 너무 길이를 딱 맞게 자르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또 다음은 매듭을 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다시 또 매듭을 하세요. 지금 그래서 원단 뒤쪽에도 매듭이 되어 있고 앞쪽에도 매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채워갈 겁니다. 꼭 붙게 매듭을 해서 실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여기 다 해주시는데요. 지금은 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하는데 계속 놔두시면 실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때 도안 모양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꽃병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백스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물이 고여 있는 이 부분은 새틴 스티치를 하는데 백스티치 한 부분 바깥쪽에서 새틴 스티치를 해주시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틴 스티치를 아래쪽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새틴 스티치로 다 여기 이 꽃병 부분 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래쪽 서랍 부분에 손잡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9번 색상 네 가닥으로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에 중앙에 이렇게 올라와서요. 바늘을 실 위쪽에 올린 다음에 두 바퀴 정도 돌려요. 돌리고 그 다음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실을 당겨줍니다. 꼭 당겨주고 난 다음에 바늘을 아래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올라오고요. 실 위쪽에서 바늘을 두 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간 후에 실은 당기는 거 잊지 말고 꼭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 바늘은 아래쪽으로 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7번 색상 6가닥으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이 6가닥이 다 풀릴 수 있도록 바늘로 한올 한올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내려주시면 느낌이 마크라메, 이렇게 실제 마크라메처럼 그렇게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바늘로 이렇게 한올 한올 풀어주세요.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도안의 그 모양대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크라메 패키지를 완성해 보았습니다.